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56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수 있는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니 그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저희들 불안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그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그 은혜로 승리하여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너.